죄송해요. 아버님 물건에 허락 없이 손대서.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절 밀어내시는데 저도 살 길을 찾아야죠. 안 그래요? 고향은 그 메모리칩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은재 식구한테 다 보여주겠다는 거야? 걱정 마세요. 아버님이 절 자극하지 않으시면 독배를 마실 리 없겠죠? 아버님이 절 며느리로 인정하는 이상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겠어요. 감히 네가 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아버님 며느리로 남고 싶은 제 후심이니까요. 그럼 일찍 들어오세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도미집 만들어놓고 기다릴게요. 감히 날 대놓고 상난을 쳐! 이 메모리 칩이 내 손에 있는 이상 그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못해. 아버님 실수하셨네요. 진작에 버렸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절 도와주시고. 네, 신일입니다. 네? 새 화장품이요?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요? 이거 보세요. 꼭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동안 아픔한 물건을 전량 수거하고 제가 어떻게든 피해금 보상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게 뭔지 알죠? 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전 그냥 사장님이 시키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알고 있는 전부를 다 말해요. 당신이 내게 협조하면 나도 당신이 살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약속할게요. 정교빈! 여보! 어디 있어? 나와! 얼른 안 나와! 고모님, 교빈놈 집에 있는 거 맞죠? 어디 있어요? 교빈이 지금 숨바꼭질 하는데요? 고모! 야! 이 쥐새끼 같은 놈아. 혼자 숨은 데가 여기야? 야 이거 좀 놔봐! 나 아무 죄 없어! 죄 없는 나한테 왜 행패야! 죄 없는 놈이 숨긴 왜 숨어? 우리 은재 네가 죽였지? 그래서 겁나니까 여기 숨어 있던 거 아니야? 이리 나와. 와, 은재 오빠 엄청 멋있다. 힘도 짱 세고. 나한테 좀 내! 제발 이거 좀 너 뿐이게요, 네?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살인자 아버지 왔어? 우리 은재 당신 아들이 속초까지 끌고 갔대. 속초까지 찾아가서 전부 확인했대. 흥분하지 말고 앉아서 얘기해요. 뭐? 흥분? 당신 자식이 내 자식 죽였다는데 흥분하지 말라고? 교빈이가 은재 데리고 속초 간 건 맞는 말이지만 은재 죽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면서 그 죄값 면하려고 레미콘을 대라 벽돌을 대라 그런 거예요? 예? 은재가 죽은 건 돌발적인 사고였어요. 교빈이가 막지 못한 건 미안한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살인자 뭐니 운운하지 말아요. 거짓말하지 마. 뭐? 사고? 우리가 바보 등신인 줄 알아? 우리 은재는 당신 자식이 죽였어. 그래놓고 무서우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이래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이것들 당장 경찰서 끌고 가면 돼. 다들 왜 이래요? 어떻게 좀 해봐요. 굳이 경찰서에 가야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대충 안 넘어갑니다. 경찰에 가서 뼛속까지 죄다 조사하라고 할 겁니다. 너 하고 단단히 해. 내 남편한테서 손 치워! 너 그냥 지금 뭐라는 거야? 그래 너 잘 왔다. 그래 어서 말해봐. 넌 알고 있지? 정서방 저놈이 우리 은재 속초까지 끌고 가서 바닷물에 빠뜨려 죽였지? 그렇지? 네.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리야 교빈 씨가 은재 아이 지우려고 속초 산부인과에 간 건 맞아요. 하지만 은재가 반항해서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은재는 괴로움에 자살한 거고. 거짓말하지 마! 너 사람 데리고 놀아? 지금 장난쳐?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란 말이야! 은재 유서 기억 안 나? 교빈 씨가 진짜 은재를 빠뜨렸다면
유서 쓸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 안 그래? 뭐야? 여보. 엄마.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아줌마 왜 그래? 어디 아파요? 다들 똑똑히 들으세요. 절대로 저 이대로 안 물러납니다. 우리 은재 비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한다고요. 아버지 여보, 가요. 엄마 없으세요. 여보 가요. 보셨죠? 제 말 한마디에 어떤 파장이 일어났는지. 그러니 그 누구도 교빈 씨 위한다면 절 밀어낼 순 없어요. 저 절대 이혼 못합니다. 권유야, 너 그거 무슨 반지야? 너희 둘 설마...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먼저 허락부터 받았어야 했는데 소희 씨 마음 붙잡으려고 제가 끼워줬어요. 이해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했는데 기어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피할 수 있었으면 피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됐어요. 이를 악물고 참아봐도 참아지지 않았어요. 건우 씨 그만해요. 내가 경솔했어요. 이 반지 받아선 안 되는 건데 어서 잘못했다고 엄마께 말씀드려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잘못인가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건 죄송하지만 도저히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건우 씨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난 이미 정교빈의 여자고 내가 갈 길은 한 가지 뿐이에요. 차라리 불쌍해서 동전 던져준 거라고 얘기해요. 그 편이 날 덜 힘들게 하는 거니까. 시네리의 모든 죄가 담겨있는 녹음 테이프를 방금 회장님께 보냈어요. 들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그걸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욕심나서 이혼이라도 시킬 목적이요? 천만에요. 두 번이나 결혼한 남자 욕심낸 만큼 저 한심한 여자 아니에요. 단지 시네리의 파렴치한 죄를 응징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보증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작은 사모님 위약금 문제로 사장님 부동산에 압류를 넣겠답니다. 뭐야? 압류! 전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라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우, 회장님. 괜찮아. 지금 저 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혼 서류 준비시키라고. 지금 당장! 이게 뭐야? 도대체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신일이 절대 죽지 않는다고. 10살 때 고아돼서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어. 단 하나도 뺏기지 않을 거야. 내 샵도 내 남편도 내 아이도. 네 아버님 저예요. 지금 당장 회사로 들어와. 할 얘기 있으니까. 그러죠. 저도 아버님께 상의 드릴 게 있으니까. 네 빚만 90억이 넘. 네가 한 짓이면 네 뜻과 상관없이 충분히 이혼 사유도. 난 소송을 하더라도 교빈이와 이혼시킬 생각이야. 잊으셨어요 아버님? 제 말 한마디면 교빈 씨 햇빛 보고 못 사는 거? 그러는 너도 햇빛 보기 힘들 것 같은데. 민뷰티제 화장품에 유해 성분 넣는다고 해서 약품 사다 드렸고요. 금괴도 그게 뭐예요? 네 샵에서 일했던 박 실장 목소리인데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이 정도 죄면 콩밥 먹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럼 네 눈은 어떻게 알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시인하고 조용히 물러나면 니노 내 손주로 떳떳하게 키우죠. 하지만 끝까지 더럽게 굴면 이 녹음 테이프 공개하고 니노도 돌봐줄 수가 없어. 어떻게 니노 가지고 저랑 흥정을 할 수 있으세요? 처음서부터 자식 가지고 장사한 사람은 너야! 이혼 서류에 결정은 네가 해! 이 모든 책임이 저한테만 있단 말씀이세요? 딴 여자랑 눈 맞아서 정신 못 차리는 교빈 씨는 잘못이 없다는 거야? 교빈이는 못난 자식이지만 너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집안꼴 이 정도는 아니었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니노 안나를 위해서라도 감방 신세는 피하는 게 현명할 텐데.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준다 해도 나한테 결론은 이혼이. 빨리 결정할수록 그나마 너가 얻는 게 있을 거야. 앞으로 빚톡촉이 대단할 텐데 감당할 자신 있어? 응. 야 빨리 네 방 올라가 봐. 네 방 죄다 색종이 붙었어. 뭐? 기왕 하는 김에 내 방도 좀 해주지. 대빵 예쁘던데? 근데 왜 빨간 색종이야? 나는 분홍색이 더 예쁜데. 고모! 정신 사나우니까 좀 나가 있어. 내가 지금 고모랑 농담 따먹기 하게 생겼어? 아이고 깜짝이야. 짜식이 아!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아, 진짜. 너 나 시집 못 갔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뭘 봐? 아 진짜. 아 진짜 고모. 그 문제 너한테 용서 빌 마음 없어. 그때 나한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교빈 씨가 필요했고 우린 인호한테 아빠와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뿐이야. 맹세코 네가 죽게 바랬던 적은 없었어. 나 좀 도와줘. 나 다시 옛날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지긋지긋 당한가 외롭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언니께 백을 써서라도 나 좀 도와달란 말이야. 너 착하니까 날 도와줄 수도 있잖아. 우리 니노. 우리 니노를. 규빈 씨, 나예요. 지금 규빈 씨 집 앞에 와 있어요. 에? 지금요? 아니 왜 연락도 없이 갑자기? 너무 오랫동안 금괴 잡고 있는 게 불안해서요. 금괴만 드리고 바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민재입니다. 어! 은재다! 언니! 은재 아니야. 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전 민소희란 사람이에요. 누구랑 많이 닮은 모양인데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정말 은재 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집엔 왜 온 거야?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우리 규빈이 만나지 말라고. 내가 겪어보고 내린 결론인데 남의 남자 욕심내는 년치고 정신 똑바로 박힌 거 없더라. 살아보면 청단이나 홍단이나 점수는 똑같지 별거 있어? 만나고 안 만나고는 교빈 씨랑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 집 며느님이 제게 넘긴 금괴를 돌려드리러 온 것뿐이에요. 뭐 금괴? 은재야, 나 몰라? 내 이름 진짜 몰라? 우리 꽃순이도 몰라? 꽃순 이름은 은재 네가 지어줬잖아. 뭐하는 짓들이야! 아니 이 여자 누가 집에 들으라고 그랬어? 교빈 너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금괴를 돌려드리러 온 건데 괜히 소란만 피운 것 같네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죠. 인사는 정식으로 다시 드리러 오겠습니다. 정식이고 뭐고 다시 우리 집에 올 필요 없다니까? 교빈 씨. 네? 차 트렁크에 금괴 있는데 교빈 씨가 좀 옮겨줄래요?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조만간 다시 오겠습니다. 뭐 저런 생폭 반쪽 같은 기집애가 다 있어? 신혜리? 민소희, 네가 여기 왜 와 있어? 설마 우리 집에 다녀간 거야? 왜요? 그럼 안 되나요?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드나들어? 이 집의 며느리는 나야. 교빈 씨 보이는 나라고. 저 안에 내 시아버지, 내 시어머니, 내 고모님, 내 시누이, 내 아들이 살고 있어. 기껏해야 너 종교빈 첫밖에 안 돼. 저 안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신사장 가족이라고 믿나요? 근데 어쩌죠? 내가 보기엔 아무도 신사장을 며느리로 생각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다 남편의 마음까지 잃었으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겠죠. 뭐야! 너 무슨 짓이야?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 이거 나! 소희 씨 그렇게 괴롭히더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소희 씨한테 악다구니야? 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이거 나! 소희 씨, 얼른 가요. 이 여자 신경 쓰지 말고 얼른 출발해요. 힘을 아껴두는 게 어때요, 신혜리 씨? 비극적인 장면은 지금부터일 것 같은데.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려면 많이 지치지 않겠어요? 거기서 지 못해!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네가 내 인생 망쳐놓고 네가 행복할 것 같아! 미소희! 나! 나! 미소희! 미소희! 어머님, 그러지 말고 얼른 식사하세요. 아버님 좋아하는 꼬막도 삶고 더덕무침도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상차린 성의를 봐서라도 오늘 한 번만 드셔주세요. 긴 기사 준비시켜 출근할 테니까. 할아버지, 토마토 주스 드세요. 엄마가 할아버지 드린다고 싱싱한 토마토 갈았대요. 할아버지, 속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엄마 좀 생각해서 드셔주세요. 니누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안 돼요? 얼마나 애한테 시켰으면 저런 말을 다 할까? 너 행여나 니노 붙들고 이 집에서 버틴 길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애 앞세워서 교빈이 채가더니 이제 애 앞세워서 교빈이 앞길 막을 참이야? 여보, 마시기 싫은 거 억지로 마실 필요 없어요. 마집 좀 갈았어요. 아침 들기 전에 한 잔 마셔요. 지금 장난쳐? 집안 꼴이 이 모양인데 한가하게 마접이나 퍼마시게 생겼냐? 뺨 때리고 어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 염장 질러? 엄마, 주스 왜 엎어졌어? 아빠도 할머니처럼 버린 거야? 아니야, 엄마가 손이 미끄러워서 실수로 엎었어. 아빠, 응? 왜 요즘 엄마한테 뽀뽀 안 해줘? 뽀뽀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야. 거짓말 잘하고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은 뽀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가자 니노야, 우리 아침 먹어야지. 니노야, 잠깐 나가 있어. 엄마랑 아빠 할 얘기 있으니까. 응, 엄마, 아빠랑 싸우지 말고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 알았지? 아, 그래. 그래. 아, 나 참. 교빈 씨,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소리만 하지 말아요. 당신한테 돈으로 빚진 거 죽는 날까지 일해서 다 갚을게요.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 죽는 날까지 네 얼굴 본다고 생각하면 나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당신 나 사랑했잖아요. 꽃다발 주면서 프로포즈 했던 때 생각해봐요.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당신은 혼자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는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싸구려 여잔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야. 내 인생에 가장 최악의 선택은 구은재가 아니라 바로 너야. 뭐라고요? 아참, 오늘 저녁에 소희 씨 불러서 저녁 먹을 거니까 눈치 없게 집에 있지 말고 사라져줘. 그래, 민소희만 없어지면 돼. 민소희만.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요? 네,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에요. 자주 만나봐야 소희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고요. 저,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제 아들 니노 말이에요. 이혼해도 내가 키울 생각인데 소희 씨는 괜찮겠어요? 그럼요. 벌써부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나 아이 좋아하고 규빈 씨 아이면 내 아이나 마찬가지죠.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잘 지낼 자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제 한시름 나왔네. 소희 씨 아직 처녀인데 갑자기 날벼락처럼 애 엄마 만들려니까 염치가 없어서 입이 떨어져야 말이죠. 그런 걱정 뭐하러 해요. 얼마나 예쁜 아이일까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아참, 어머님한테 예쁘게 보여야 하는데 어머님 뭐 좋아하세요? 우리 엄마 티라미수 케이크 좋아하니까요. 그거 사오면 되겠네. 일 마치면은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네, 좋아요. 어, 나야, 무슨 일이야? 잠깐 나 좀 만나줘. 할 얘기 있어. 오빠한테 손해되는 일 아닐 거야. 너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그래? 은재가 왜 죽었는지 궁금해? 좋아, 내가 가르쳐줄게.
오빠가 내 부탁 들어주면 은재 죽던 날 일 모두 말할게. 뭐야? 너 그게 정말이야? 너 또 장난치는 거 아니지? 부탁이 뭐야?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은재 죽던 날 일만 얘기해. 아주 간단해.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한 여자를 손봐주기만 하면 돼. 은재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엄마, 저 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저녁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사실은요, 오늘 소희 씨 우리 집에 정식으로 초대를 했거든요. 뭐야? 너 미쳤니? 아니 누구 맘대로 그 여자를 집에 초대해? 그러다 애리랑 맞다뜨리라도 하면 두 여자 머리채 잡다가 우리 집이 남아 나겠어? 애리한테는 벌써 다 말했어요. 지가 알아들었으면 개꼴 안 당하게 우리 집엔 안 들어오겠죠? 아이고, 애리가 퍽도 안 들어오겠다. 해 떨어지 전에 들어와서 옆구리에 칼 차고 현관 앞에 앉아있을걸? 도대체 무슨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일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은재 귀신은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응?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은재 귀신 오면 꽃님이 목욕 같이 시키자고 해야지. 이거 아버님이 주신 이혼 서류예요.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죠? 오늘 답 드리러 왔습니다. 독창근! 마지막 타협까지 거절하겠다 이거야! 네! 저한텐 타협 같은 거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혼 못해요. 잊지 않으셨겠죠? 제 손에 이 메모리칩이 있는 이상 아버님이랑 저는 운명이 똑같아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교빈 씨랑 저 감방 보내고 아버님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만한 각오에 해뒀지. 내 자식 홈을 못 자고 너랑 더 이상 흥정 따위는 안 해. 윤비서! 윤비서 들어와! 그러셨습니까 회장님? 내가 아까 찾아놓은 돈 그냥 놔둬. 필요 없게 됐으니까 보증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위약금 못 갚아주겠다고 통보해. 그리고 세화 화장품에서 사기죄로 고발한다는 것도 더 이상 막아줄 필요 없어. 뭐든 순리대로 법대로 진행시켜. 아버님. 그리고 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아무래도 합의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혼 소송 준비하라고 그래. 굳이 원하는데 어쩌겠어. 끝까지 가보는 거지. 도면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 좀 해보려고요. 양수리공원 바로 옆이니까 찾기 쉬워요. 예,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안녕한 걸로 보여요? 당신 동생 때문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뭐야 왜 이래? 나 좋아.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 대신 은재가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야 돼. 당연히 약속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일만 제대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돈 노리고 교민 씨한테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더 이상 겁없이 까부는 거 못 보겠어. 너같이 한심한 여자가 이 세상에 또 있단 말이야? 대체 교빈이 놈이 뭔데 여자들이 달라붙는 건지. 그것까지 오빠가 참견할 거 없고 오빠는 그 여자 잡아다가 정신 차리게 혼쭐만 내주면 돼. 지금 당장 양수리 공원 옆에 있는 별장으로 해질 무렵쯤이면 한 여자가 나타날 거야. 목에 파란색 스카프를 두른 여자를 찾으면 돼. 잘 숨어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손 좀 봐서 적당한 곳에 가둬놔. 그리고 그 여자가 타고 온 차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르고 달르고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더 이상은 안 돼.
신혜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주고 말 거야. 자, 뒷모습이긴 한데 오늘 입은 옷이니까 인상착의 하긴 해. 내가 지금 많이 다쳤어. 양수리 별장인데 양수리 공원 바로 옆이야. 어머니한테 아무 말 말고 빨리 좀 와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보세요? 천지건설이죠? 민건우 팀장님 어디 계세요? 네? 양수리 별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집에 누가 온다고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해요? 설마 민소희 초대해놓고 요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안 되니? 너랑 이제 우리 집은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민소희를 초대하든 전봇대로 일을 쓰시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너무하세요 어머님. 저 아직 이 집 며느리예요. 명색에 니는 엄마고 이혼 도장 찍은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딴 여자를 이 집에 들여요? 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런 말 할 처진 아니지. 막말로 은재랑 교빈이 이혼하기 전에 넌 우리 집 들락거리지 않았어? 같이 저녁 먹은 건 열 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고 은재 애가 진 거 알면서도 부부침식까지 드라들었잖아! 맞아! 나도 봤어! 교빈이랑 맨날 붙어서 희덕거리고. 그래도 은재는 친정으로 잔돈은 빼돌렸어도 너처럼 금괴 훔치고 사업한다시고 대형 사고는 안 쳤어. 네 방에 있는 빨간 대체 떼어다가 네 이마에 붙여주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도대체 누구 집을 말아먹으려고 안 나가고 버텨! 어머니! 아니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똑똑히 들으세요 어머니. 민소희 그 여자 우리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어와요. 하늘에 해가 하나인데 어떻게 어머니 며느리가 드리겠어요? 안 그래요? 제 손목을 잘라서라도 이혼 도장 안 찍어줄 거예요. 평생 이제 골방에 갇혀서라도 정교빈 아내로 아버님 어머니 며느리로 늙어 죽을 거라고요. 아버님, 어머니, 제가 이런다고 포기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민서희랑 교빈 씨가 한 침대에서 뒹구는 꼴을 봐도 저 안 물러나요. 나, 니는 엄마예요. 니는 엄마라고요! 정신심한 사대독자 낳아줄 니는 엄마란 말이에요! 사대독자 필요 없으니까 당장 니너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아버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 니너까지? 니너 핑계로 우리 집에 붙어있을 생각 하지마! 나는 자식하고도 의 끊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물며 손주 때문에 원치 않는 며느리 또 안 할 생각 주어도 없어. 들었지? 네 시아버지 말이 내 말이야. 그리고 그 말이 우리 집 진리야.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 말고 도장 찍고 집 사서 나가. 그렇게 버티다가 네 인생까지 잡지 말고.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지. 근데 갈치는 왜 우는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냐? 그것도 가짜로 우는 거냐? 건우씨! 건우씨 어디 있어요? 건우씨! 건우씨 대답해요! 나왔어요! 아무 일 없이 살아있기만 해주면 맹세해요! 당신 뜻대로 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포기하고 건우 씨 여자 돼줄게요. 건우 씨! 괜찮아요? 다친 데 없죠?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죠?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고마워요. 아무 일 없어줘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건우 씨 잘못됐을까 봐.
건씨한테 못할 말 너무 많은데 영영 못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굴지 마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건우 씨한테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나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저 시간이 얼만데.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 파란 스카프 면 여자 봤어? 어 그래. 별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와. 뒷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꼼꼼히 살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수 없이 하란 말이야. 만일 일이 잘못되면 은재 죽으면 영원히 묻히는 거야. 알아들어? 알았으니까 전화 끊어. 안에서 들리겠어. 건우 씨 사랑해요.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은재 씨 그 말 붙들고 용기 내서 견딜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 말고 남의 거 따라와줘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정 사장이면 받지 마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못 나간다고 얘기할게요. 잠깐이면 돼요. 교민 씨, 나예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식구들 다들 기다리는데. 미안해요. 아무래도 오늘은 안 되겠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양수리에 왔는데 늦어질 것 같아요. 식구들한테는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 좀 전해줘요. 미안하지만 잠깐 여기 좀 계셔야겠습니다. 오빠. 여린 몸에 손대고 싶진 않고 내일 아침 사람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게 왜 남의 가정원께서 이런 꼴을 당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이 남의 남자 욕심내는 짓인 거 몰라요? 얼어 죽진 않을 테니까 밤새 인생 반성 좀 해요. 신혜리, 또 우리 오빠를 이용한 거였어? 오빠한테 무슨 미끼를 주고 이런 짓에 끌어들인 거야. 당연 안 돼요, 솔직히! 다는 여자 잘 처리했다. 양수리 별장에 가다 놨으니까 내일 아침 인부들 올 때까지 못 나올 거야. 그 여자 차는 공터에다 대충 버려놨고 이제 됐지.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놨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신혜리 너 소희 씨한테 무슨 짓한 거야? 말해. 당장 말하란 말이야!